세계 기록 쓰는 거야? 맞습니다. 우리 빨리 가야겠다. 아니 까메오를 그려도 뭐야 저 보거야? 뭐야 저 아귀야? 뭐야 저거? 아니 아귀 수준으로 그려놨네 나를. 이게 뭐야 이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잘 그렸다. 잘 그렸다. 방탈출은 다른 곳이래요. 나가시면 돼요. 아 방탈출 할 수 있어요? 와. 있어 방탈출 할 수 있어? 네 지금 할 수 있대요. 어 가자. 내 시간이 왔다. 가자. 내가 보여줄게. 아니 아까는 내가 못 깼지만 지금 나의 진가를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오 여기구나. 어 잠시만요. 앞에 분들 정리 도와드리고. 아 우리 이따 들어옵시다. 문이 닫혀 있는군요.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주 심각한 일이 벌어집니다. 심각한 일이에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일. 그 심각한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꼭 생존해 나오셨으면 좋겠네요. 뭐 어디 불꽃길이라도 걷나? 컨셉이 뭐예요? 컨셉이? 사실 저도 잘 몰라요. 못 들어가 봐서. 저도 한낱 알바라가지고. 여기 알바비 오케이. 많이 주나요? 어? 저 여태까지 일하면서 알바비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우리 노동착취인데 나는. 노동착취? 자 갑시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저기요 설명 감독님. 어 안돼 네, 네, 네. 미리 한 거긴 해. 어차피 그거 시킬 거였어. 아 네, 쏘리 아 나 여기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 줄 알았어. 아 네. 아 스미마세. 설명부터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문제 중에 드론을 사용하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론 조종법에 대해서 한번 배우고 가셔야 되거든요. 자, 한 분씩 나오셔서 한번 사용해 보시겠어요? 어 두 분만 하시면 돼요. 저는 할 줄 알아가지고. 먼저 가세요. 어렵네. 에이 하윤햄 엄마 오케이. 하나 하윤햄 같은데, 일단 드론 터졌어 하윤햄 어? 드론 터졌어. 아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 이따가 두 분은 남으셔서 일 좀 하고 가시고요. 오른쪽 빨간 버튼. 네네. 네, 이 빨간 버튼을 누르면 문이 열립니다.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저 이거 채팅창 좀 돌려놓을게. 잠시만요. 오, 채팅 안 보겠다 너희지. 브레인 기대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아직 읽지 마. 아직 읽어. 저희 아직 안 읽었어요. 저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자, 칸나상. 마코시치, 어? 괜히 불러가지고. 잘 지냈냐? 아, 야, 오랜만이다. 마코 때문에 이렇게 모인다, 우리 오랜만에. 잘 지냈어, 화연짱잘 지냈냐고. 잘 지냈는데, 마코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니까 좀 마음이 아프다. 우리 아직 어린데, 나이가. 젊은데, 우리. 너무 슬프네. 알바노. 어? 칸나야, 너 티야? 어? 이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티 말 씨야? 마코시치. 자, 읽어보겠습니다. 편지 한번 읽어볼까? 7월 21일에 우리가 함께 다녔던 학교로 맞을 수 있어? 071! 바로 그냥 열렸는데 이걸로? 아, 아 그러네. 어 이게 뭐야? 어 뭐야? 오늘 이 자리에 와줘서 고마워. 괜찮다면 내 마지막 소원으로 오늘 하루 너희와 함께 학교에 다니고 싶어. 1교시는 음악이야. 음악. 여기 숫자가 아, 있고요. 뒤에 이게 음표로 숫자로 돼 있는 음표. 이게 지금 저기 있어요. 그 이게 숫자별로 음표가 있는 거 같은데 잠깐만 이거랑 뭔 차이냐? 자 이럴 때는 네이버를 켜서 음표 하나 둘 셋 음표 됐다. 종류 어렵게 안 나올 거야. 직관적일 거야. 검색해서 나올 것만큼 어렵지 않을 거야. 아니야 솔솔라라유솔솔미 학교 여기 학교잖아. 잠깐만 솔라라육육 잠깐 이거 육 옆에 육 솔미레미도 일 6351? 어 6351 맞나? 6351 그럼 이거를 6351? 이걸 이것도 똑같이 해야 되는 걸 수도 있어. 이거 내리고 둘 중에 하나예요. 됐다! 어, 어 됐다 나이스! 어, 오케이 했어 6351 맞네 봐봐 6351? 이게 지금 어. 그 도레미파 솔 하니까 오잖아. 어 그러니까 학교 종이 땡땡땡인 거야. 학교 종이 땡땡땡 학교 종이 땡땡땡 음을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솔솔랄라 솔솔미 솔솔민미래. 아 잠깐만 이러면 난 평생 못 깼어. 나 같은 어? 음치 새끼들은 아니 이것도... 아니 이걸 모른다고? 여기 개 많은데? 어 뭐야 이건? 또 둘째 아 이거야! 게임 중독 정화율. 게임 중독이야 나? 말도 안 돼. 방금 문제 내가 풀었는데 1등 어딨어. 이렇게 아직 소화 안 된 것 같은데 조금 더 몸을 움직여 볼까? 어 이거 뭐야? 이거 다 읽어보자. 드론 날려서 힌트 보는 것 같은데? 이 가운데로?
일단 여기 있잖아. 드론 날리려면 여기 문 따야 되기 때문에 여기 따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걸 해야 돼. 뭐야 이거 사륜알인데? 히오스 아니야 히오스? 시공인가? 이거 원소기호 아니야? 아니 그렇게까지 어렵게 간다고? 공부 못한 사람은 그러면 나 원소기 못 외웠어. 여기 이거 읽어볼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 있는데? 과학 시간엔 자곤 했어. 슬립 아니야 그러면? 아니야 4개야 그래. 슬립이겠지 그러면? SLEP 물음표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마지막이니까 한번 써보자. 힌트요 선생님. 힌트 여기. 구라사이 힌트. 이걸 누르면 되나요? 반시계 방향이야. 반시계 방향이래. 그런데 그림의 저 점은 뭐지? C B O. 힌트도 어려워. 아니 힌트가 어려우면 어떡해. 힌트가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힌트에 지금 영어를 섞었잖아. 영어가 뭔가 있을 텐데. 영어 B O C. B O H 투스. 보이는 글자만 일단 다 적어봐야겠네. 근데 내 생각에는 이거는 시청자들도 모를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데? 아니 봐, 내 딱 봐. 내가 멘사 한다. 멘사 갈 거니까. 약간 이걸로 문장을 만드는 건가? 근데 이게 뭐지? 근데 약간 뭔가 단어가 보이긴 하거든?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 이거 알았다. 이거 투투. 투투상. 야 역시 멘사의 투투를 샤라우스라네. 봐봐, 단어가 나오는 거 보면은 반시계 반향이잖아. 점이 왼쪽 위에 있는 걸로 붙이면은 만약에 이게 R이라고 R 위치라고 쳐. 왼쪽 위에 그 앞에 분들 출발했거든요? 세상에. 저 질문이요. 네네네. 이거 레인 시드 맞아요? 예 맞습니다. 아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아요? 여기는 투스 맞아요? 투스? 이빨? 예 그 접근 맞습니다. 그럼 여기 먼스 맞아요? 먼스요? 먼스 아니 먼스가 없는데요? 어떻게 나와 칸다짱. 그러니까. 먼스 N-M-O-N-T-H. 근데 그걸로 시작하는데 어떻게 그게 조합이 돼? 아 오케이. 하나짜 기죽지만 다그치는 거야. 방향은 잘 잡고 있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돼요. 야 봐봐. 뭔데 레인 시드 이 물음표를 맞추지 마. 빼버려. 투스 그 다음에 M부터 시작해야 되잖아. M-O-A-L-R 이게 아니라 M-O-U-S-E 마우스. 아 이렇게 마우스. 안으로 들어가는 건가 보네. 근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이게 뭐 어쨌다는 거지? KL이 뭐지? 차이드까지는 맞는데 뭘까? 아 이게 아니라고? 나 지금 내가 완벽한 풀이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안 되니까 너무 막막해. 혹시 그냥 앞 글자만 따는 건가? 그냥 해볼게. 좀 멀리서 보자. 혼자 떠들기고 있을 테니까 생각 좀 있어봐. 나딱 알았어. 지금 아무것도 안 먹어서 내가 안 돌아가는 거야. 아무것도 안 먹어서? 여러분 저희가 힌트를 약간 수정해가지고 힌트함에다 넣었는데 한번 보시고 네.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A는 B를 맞추면 샷을 심었어. 그 D는 뭘까? 버스트! 뭔지? 혼나 좀 조용히 해봐. 예민하다. 저크 A는 B를 맞으면서 맞다? 샷을 심었어. 심었어? 그 D는 뭘까? 이빨로 ABCD 써있는 거잖아. 아니, 어린 쥐가 이빨로 뭐야? 아 잠깐만 이거 지금 ABCD로 돼 있잖아. A, B, 씨앗을 심었어. D는 뭘까? ABCD 순서대로 뭘 하라는 거 같은데? 우리가 단어 조합은 하는데 저 물음표랑 점만 어떻게 조합을 시키면 될 것 같은데 저 물음표에 ABCD를 하나씩 다 넣어볼까? 일단 비가 내리고 씨앗을 심었는데 여기 뭐가 되냐? 여기다가 알파벳을 넣어봤을 때 이 투스가 지금 말이 되는데 다른 게 될 수 있는 거다. 네. 칸나짱 여기 탈주했어. 야 여기 탈주했어. 나 또 튕겼어. 나 또 튕겼는데 야 봐봐. 나 튕겼는데 하면 멈췄는데 탈주했어. A 그다음에 밑으로 하면 B야. A B C D E가 이빨 E 그다음에 F는 뭐야? 몰라. 그 물음표가 F가 아닐까? 마우스가 G잖아. 그럼 잠깐만 적어볼게. 잠깐만 나 지금 헷갈려. G. 그러면 결국에는 저거 그 물음표를 맞추는 거였네. 잠깐만 내가 그냥 해볼게요. H. 아니 왜 자꾸 꺼지지? 컴퓨터가 덥나? 아 미치겠네. 아 이건 아닌가? 나 머리 부셔질 것 같아. 몇 시간째 러스트 하고 있으니까 차고가 멈췄어. 다시 적어. 메모장 다시 시켜. B, C, D. 근데 시드에 D가 이미 있는데? B. 시드에 D에 D가 있잖아. 아, 시드라고 생각하지 말고 C 보다의 C로 보고 이게 D고 아 E가 이빨이고 F, E, F,
DFHJ 해봐. DFHJ. 그게 어떻게 나오는데? 일단 봐봐. A, B, C, D 이렇게 우리가 방식까지 알아냈잖아. 어, 어. A 위에 A, B, 어. B, 그 다음에 C까지 알지? 어. 여기가 비어있는 데가 D. 그 다음에 투스가 E니까 E. 어. 그 다음에 H 옆에가 F. 아. 그 다음에 마우스가 G. 야, 뭐야, 열렸어, 열렸어. 그치, 맞지? 어, 뭐야. 맞네, 맞네. 나 설명, 설명, 어떻게, 어떻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자 이제 드론을 조정해야 돼. 드론은 내가 할게. 아니 하연님 그냥 면사 가시면 되겠는데? 어, 나 이거 지금 종이 두 장 찢었어. 자 할게. 자 올라가 봐. 아, 이 히오스는 함정이네. 아 이거 예. 시공으로 빨려 들어가라고 이거 그림 이렇게 그려놨네. 어 이거? 어 7 0 7 0 7 0 7 8 0 7 1 8 0 7 1 8 718 됐어. 열어줘. 열었다 열었다. 투투 캐리. 레전드.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가운데 발판을 밟으래. 셋이 같이 밟으면 되는 가자. 거 아닐까? 응. 하나 둘 셋 점프해서 가자. 하나, 하나 둘 셋 점프 점프. 아, 너무 예쁘다. 잘 가꼬리. 잘 가꼬리. 아신 보지 말라. 더러웠다. 축하합니다. 끝이에요? 마코 네, 마코 아 힘들었다. 아 너무 힘들었다. 와 최장 시간이십니다. 포기 않고 어떻게든 풀으셨네요. 그러면 그리고 저쪽 남은 시간은 이제 7분 정도 남았네요. 다, 아니, 가운데 의자는 그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막 그 마코의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아하, 되고 마코 양 옆으로 귀신이랑 사진 찍는 거? 자 좋습니다. 치즈 하나 둘 셋. 어서 풀어봐. 어서 풀어봐. 의외로 간단하다고. 우리 멘사 출신이야. 집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나도 거기 가고 싶다. 나도 거기 뛰고 싶어. 오. 달라했다. 힌트 달라했다. 비를 맞으면서 씨앗을 심으면 추워. 그럼 콜드야. 아니지 아니지. 봐요. 비가 내려. 씨앗을 심어. 그러면 어때? 땅이 그렇구나. 톡톡 자라. 비가 와 오랜만에. 나보다 잘하는데. 이게 같은 팀이 정형 맞는 것인가? 어 이거 첫 번째 그거네. AOMG 박재범? 어 나랑 똑같은 걸 꽂혔다. 저거 바로 꽂힌다니까? 내 거친 생각과 비가 내리고 씨앗이 발아해. 과연 힌트는 무엇인가요? 힌트! 힌트! 박재범 씨가 최근에 뭐 냈어요? 원 소주! 했잖아 런칭! 아 소주! 소주! 원 소주는 희석식이 아니라 증류식이어서 깔끔한 맛을 자랑합니다. 왜 알고 있는데? 레인, 시드, AOMG 원이 다른 의미로도 원, 일이 될 수 있죠? 그래! 일을 해. 아우. 응? 아유 죄송해요. 아유 유리창 때렸어. 아유 어 금 갔는데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수리 어떻게? 여기 유리창 부쉈어요. 간다. 누굽니까 누굽니까? 아 죄송합니다. 나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봤을 때 저기 지금 어, 저 분야 있잖아. 저 히오스에 빠졌을 거야. 저. 심오하게 대화하고 있어. 아까 그렇게 뛰어다니던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내가 원소기호 아니야? 와 어떻게 와 어떻게 똑같이 나왔다 우리랑 똑같은 생각 와 저 어떻게 똑같이 생각하나 봐. 왼쪽에 있는 아이와 저기 아이랑 달라. 점이 찍혀 있어. 그렇지. 아니, 이건 좀 신경 쓰일 거다. 몇 분 남았나요? 지금 시간 다 끝났어요. 아 이 팝콘을 지금 먹었어야 됐네. 아 너무 맛있네. 풀고 있는 건가? 풀고 있어요? A, 어디까지 풀은 시드 뒤에 D야. 오 오 이걸 펭귄이 접근 살짝 접근했어. 그거 맞아? 한번 해주면은 바로 확신 없이 돌아갈 것 같은데. 아니 시드에 D가 있잖아요. 머릿속에 혼란이 온다. 내 녹는다 지금. 뒤를 봐? 뒤는 스켈레톤이 있는데? 아니 이걸 방향을 본다고? 어 스켈레톤 저기 왜 있을까? 과학 시간이니까. 아니 제대로 주행했던 거 한나가 지금 핸들 옆으로 틀었어. 거야. 핸들 잡아 끊었다 지금. 말 없는 거 보니까 우리 낚아서 우참하고 있다 지금. 아니 근데 스켈레톤이 저기 왜 있을까요? 아 나 너무 잘하는데? 자꾸 이상한 거 하는 거 아니야? 이상한 거 아니야? 자꾸 우리 뇌를 녹이고 있는데? 갈비뼈의 개수. 신뢰도를 잃었다 지금. 너무 말이 많아서 신뢰도를 잃었어. 이
이따 출근할 때까지 열어드릴 테니까 퇴근해도 되나요 혹시? 그럼 저희를 안에 넣어주시면 사람의 갈비뼈에 넣어달라고요? 불쌍입니다. 진짜 아니, 그때부터 불쌍이 여기... 시작일 것 같아서 그것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야 우린 여기에 있다고. 스켈레톤 옆에 왜 스위치가 있을까? 스켈레톤 뼈의 개수에 맞춰서 스위치를 누르면 어떻게 될까? 아우 카나시치! 우리 더 헷갈리고 이것도 힌트라면 힌트입니다. 카나님 말은 1도 없다. 네네코 마시로? 아 뭐야! 네네코 마시로 이름 뭐야? 우리 근데 헷갈리고 있었어. 들켜버렸다고? 진짜 EOMG 아니야 이거? 나와 나와! 제발 거기서 나와. 저 정도면 저기 문 열리면 박재범 나와야 된다 진짜. 저걸 계속 고치면 진짜. 아버지 이대로 갔어? 미안하다 딸들아. 당분간 간식 없다. 이거를 풀었어? 풀었어. 우린 풀었어. 할 수 있어. 거짓말. 잘 생각해봐. 잘 생각해보십시오. 어렵지 않아. 잘 생각해봐. 우리 24분 컷 됐어요. 날 내보내줘. 나 안 된 것 같아. 자, 잘 봐봐. 잘. 진짜 잘 보면 돼. A? 레이는 B잖아. 나 이걸 펭귄이? C. 누구인데? C는 C야. 그 다음에 D잖아. 아... 이게 물음표. 아 저게 함정이야. C랑 D를 분리해서 봤어. 잠깐 생각 정리하고 다시 말해. 그냥... 봐봐 TO, TH가 E잖아. E, A, B, C, D, E. 그러니까 A, B, C, D, E, F, G 순서 아니야? 그러면 D, 오. F, H, J 아니야? 오! 야 안 돼. 우리보다 빨리 맞추면 안 돼. 근데 저기 점이 뭐냐고 점이. 점을 생각해봐. 틀렸다. 아니 중요한 건 드론. 저희 지금 드론 조종 잘하는 사람이 없을 거야. 아니 내가 이렇게 분탕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풀었다고? 잘 풀었는데? 에이 드론 부서져라! 하나 더 부셨다. 부서져. 자 세 개째 출발. 그리고 곧 네 개째가 되겠지. 그 네 개 또 부서져. 제발! 우리보다 먼저 깨면 안 돼! 안 돼! 또 부셨어. 몇 개째야? 다섯 개째인가? 내가 엄청 잘한 거네. 아 여섯 개 하나 더 부시고요. 한 7개인가? 바닥에 있는 거 다 터져가지고 못 맞으니까. 아 8개 출발. 드론 다 부시겠다 이거. 아이고야. 드론 탐험 중. 또 망가뜨렸는데? 10개째인데 이거? 오 하나? 다 했어. 오 됐다. 축하해. 가자.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오셔가지고 다 같이 밟으시면 됩니다. 와 칸나 짱 선물 노래 불러줘. 따라하는 노래. 키미 또 나츠 노 와리 쇼라이 노 유메 오키나기 보 와스레 나이 주네 보노 하치가 이 공간을 배경으로 담을 테니까 편하게 서주시면 됩니다. 다 같이. 네. 오케이. 지금 딱 좋습니다. 하나, 둘, 셋.